이러다가 최강호 팀장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니? 네가 그 비행기에 그 사람 가족 태운 거. 난 몰랐어. 그래 몰랐지. 801 비행기가 부실 기체인 거. 근데 넌 알았잖아. 우리한테 부실 기체 있는 거. 알고도 비행기 날릴 수 있게 보험 계약해줬잖아. 그래서? 그러니까 최강호 팀장이 알면 괜찮아. 알기 전에 걔 잡을 거니까. 무슨 얘기를 그리 길게 하노? 별거 아니에요. 돈 놓느라 애썼다. 아, 고진철 관련 파일인데요. 자료가 좀 누락돼 있었어요. 그때 담당자가 장아리? 하리 씨가 고진철 건 담당이었죠? 네, 장들이었습니다. 그럼 연락해 보셔야겠네요. 우리 회사 자료 유출한 거 더 있으면 가져다 놓으라고 하세요. 알겠습니다, 전무님. 최강우 팀장은 이쪽으로 왜 부르셨어요? 같이 잡는 게. 강우 그놈아, 지 새끼라면 껌뻑 죽는 놈 아이가. 지 새끼들 꺼내려고 꼬랑지 내리고 납작 엎드리가. 시키는 대로 현기 물건 물고 올기다. 대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. 20층 회장실에 불법 침입 신고가 접수됐어요. 조용히 처리라는 지시 받았습니다. 들어가시죠. 잠깐만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네. 에드바시 티트 니트. 팀장님 나가. 최강호 씨. 나가라고!